여러분, 오늘은 홀푸드, 아마존, 트레더조, 타겟, 월마트, 그리고 한국에서도 구입 가능한 에이미스 냉동피자를 리뷰해 볼까 합니다. 재료는 거의 유기농으로 만들어졌고요. 도우가 특히나 유기농 밀로 만들어져서 아주 맛있고 좋았답니다. 사실 미국 피자는 너무 짜서요, 사 먹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날 있잖아요. 피자가 미치도록 먹고 싶은 날. 그래서 오늘 홀푸드에서 냉동피자 배달시켰습니다. 평점이 높고요. 가격은 8에서 9불 정도입니다. 피자를 4조각으로 잘라서요. 새롭게 쓰까가 한 판을 구성해 봤습니다. 한 판은 200도 오븐에서 12분 구운 오리지널 그대로의 구운 피자고요. 다른 한 판은 치즈를 좀 더 올려서 피자 메이커에 구운 피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홀푸드에서 산 피자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드림웍스 피자 아니면 안 먹는데, 왜냐면 미국에서 피자가 워낙 짜요. 근데 이제 드림웍스 피자는 짜지 않게 만들어줘서 늘 감사하게 먹었는데, 요새는 재택근무 때문에 드림웍스 피자를 못 먹어본 지도 거의 8개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홀푸드에서 아주 점수가 좋은 리뷰가 좋은 것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이건 치즈구, 이건 시금치 피자, 스피니쉬, 그 다음에 이거는 마게리타.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자, 이것도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피자 만들어 먹는 도구인데요. 여기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볼게요.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열 때는 이거 꼭 사용하세요. 뭐 수증기가 진짜 뜨겁게 나오거든요. 아주 위험하답니다. 이렇게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맛있겠죠? 치즈를 더 넣었더니 장난 아닙니다. 그냥 합쳐서 먹어볼게요. 오. 와. 치즈를 더 넣었더니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냉동피자 사셔가지고 이렇게 치즈 더해서 이렇게 세 종류를 조합을 해서 먹으니까요, 아주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도우가 딱 이탈리안 식당에서 먹는 그 도우예요.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찔겅찔겅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느낌 아시죠? 너무 맛있습니다. 얘가 뭐였지? 얘가 아마, 어, 뜨거워.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뜨거워서 어우 뜨거워가지고요. 손으로 잡고 먹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썰어서 먹어볼게요. 끝이 좀 바삭하게 익어가지고 잘안 잘리고 있어요. 찍어서 되게 뜨거워가지고 찍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나쁘지 않은데요. 오히려 이상한 가게에서 사 먹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 먹으면은 정말 짜거든요. 얘는 시금치였을 거예요. 시금치. 먹어보자. 이거야.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저 원래 맛을 보여드리려고 치즈를 더안 뿌렸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여기다 치즈를 더좀더 올려가지고 구우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얘는 치즈. 얘는 치즈 피자인데, 어때? 치즈 피자가 치즈가 더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고야. 좀 떨어져라. 아, 뜨거워. 뭐, 뜨거워. 맛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뛰어나게 맛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냉동식품인데, 이 정도면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외국에서, 피자 이렇게 사 먹으면서 정말 실망 많이 했거든요. 맛을 떠나가지고 무지 짜게 만들어요. 그래서 짜다 보니까 맛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짜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네요. 도우도, 미국 쪽이나 이런 쪽 도우는 한국이랑 좀 다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도우가 약간 찔끔거린다고 해야 하나?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맛이 있는 거를 제 생각했을 때는 유럽인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질긴 감이 없잖아 있어요. 좀 이탈리안식 피자인 것 같아요. 마르게리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먹을만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제 입이 그렇다고 해서 막 고급지진 않아요. 그냥 한 끼로 먹을만한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